오늘 청주에서 은행강도 모의 훈련이 벌어졌습니다. 헬기까지 동원돼 1시간도 안 돼 검거했는데 실제 상황에서도 잘 대응할지 정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괴한 두 명이 은행에 들이닥칩니다. 흉기로 은행 직원들을 위협해 가져온 가방에 돈을 넣을 것을 요구하고 빨리 줘라! 돈을 팔아! 여직원이 돈을 담는 사이 다른 직원이 몰래 비상벨을 눌러 경찰에 신고합니다. 강도가 달아나기도 전에 추경용 헬기가 출동하고 형사들도 급파됩니다. 근무자는 응답토록 조금 전 오창 X에서 발생한 강도 관련 아무것도 모른 채 달아나려던 강도 한 명은 마침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지만 돈가방을 든 공범은 차를 타고 도주에 성공합니다. 공중과 지상에서 동시에 시작된 추격전. 먼저 붙잡힌 범인을 통해 공범의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보호관찰소와 공조해 용의 차량을 찾아냅니다. 대상자의 수신 자료 및 신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범죄인을 즉시 검거할 수 있도록. 결국 사건 발생 1시간도 안 돼 두 명 모두 검거됩니다. 강력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건 발생 시에는 신속한 공조를 통해서 조기에 범인을 검거하는데 다음 달부터는 연말 연시를 노린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 방범 활동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